제주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형 응답버스, 즉 콜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콜버스는 말 그대로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가 있을 때만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산간 노선에서 손님 없이 빈 채로 운행하는 걸 막기 위한 대안으로 꺼내든 정책입니다. 우선 애월읍과 태흥리에 시범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대를 운행하고 있는 읍면 지선버스. 중산간 마을을 잇는 노선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으로 배차 간격이 큽니다. 게다가 수요가 낮아 출퇴근 시간 외에는 승객 없이 노선을 도는 빈차 운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읍면 지역 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가 수요 응답형 버스, 이른바 콜버스 도입을 꺼내들었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낮 시간대 정규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탑승 수요에 의해 버스를 운행하는 형태의 교통 서비스입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송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탈수 있는 정류장까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개념입니다. 다만 개인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동승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충북 청주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애월읍 수산리와 남원읍 태흥리 일대 두개 지역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지선 55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수요 중심으로 버스가 운행되면 주민 편의와 함께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되면 교통비 운영 비용은 줄어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승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리한 그런 대중교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와 배차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택시와 비슷한 개념이어서 해당 사업자와의 의견 조율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